자, 이번 시간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세법적인 관점 외에 이 제도를 만든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 제도는 세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. 고용노동부가 만든 제도입니다. 그러니 당연히 고용노동부 지침, 근거 규정 이런 걸 잘 지키셔야 돼요. 일반적인 비영리 법인은 일반 회사랑 틀립니다. 세금 절세나 세무서에 세금 신고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예산 계획 짜고 정관에 정해진 사용 용도에 따라서 자금을 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. 만약에 이런 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허가나 인가가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.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하위 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, 사용 실무 지침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. 특히나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이걸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자, 기금법인은 어떻게 운영되냐면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으로 나뉩니다. 목적사업은 이제부터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일반 비영리법인처럼 정관에 이 법인을 설립한 목적 등을 담아서 그 목적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목적사업만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고유번호증이 나오게 됩니다. 기타 협회, 단체 뭐 이런 걸로 고유번호증이 나오게 되죠. 왜냐면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. 근데 대부사업까지 같이 하시게 되면 이 대부사업은 금융업으로 보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반납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받으셔야 됩니다.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. 이 목적사업은 대부분 보시면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되고요. 장학금, 재난구원금 등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해야 되고 근로복지시설의 구입, 설치, 운영 그리고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. 대부사업은 주택구입 임차자금 또는 우리사주구입 자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산 형성 위해서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모든 비영리법인이 그렇듯 목적사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 목적사업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목적사업은 첫 번째로 수익금으로 먼저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그러고 나서 부족할 때 기본 재산, 즉 출연금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, 즉 개인회사나 법인회사가 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 혼자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만들어서 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. 출연을 하면 예를 들어 현금을 출연했다. 이러면 현금이 은행에서 이자가 발생하겠죠. 이게 수익금입니다. 만약에 주식을 출연했다. 그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로부터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겠죠. 이런 게 수익금입니다. 이 수익금을 먼저 쓰라는 얘기입니다. 복지제도로. 근데 사실 수익금이 크지는 않아요. 그래서 수익금을 다 쓰고 나면 기본 재산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우리가 출연한 재산에 100%를 다 쓸 수 있냐? 이게 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50%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일반 기업이 그렇다는 얘기고 중소기업이거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거나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주는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80%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다. 이러면 90%까지 쓸 수 있어요. 그럼 나머지 일반 회사는 50%, 중소기업 등등 20%, 공동근로복지금에 출연한 회사는 10%를 못 쓰고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죠.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. 물론 계속 회사가 출연한 기본재산의 총액이 이 회사의 자본금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또 추가로 쓸 수 있고 그 외의 규정도 있는데 여기 너무 딥한 얘기까지는 안 하고 일단 출연금의 전체를 쓸 수 없고 일정 금액을 놔둬야 된다.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복지 혜택으로 1억을 직원들에게 쓰고 싶다.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다. 이러면 1억만 출연하면 안 되겠죠. 1억을 쓰고 싶은 거니까 1억 2,500을 출연하셔야지 80%인 1억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목적사업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대부사업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기본 재산을 쓰시면 됩니다. 근데 대부사업은 재원 규모 등을 참조해서 정관에서 지원을 해줄 대상, 뭐 적정 이자율, 한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. 이것도 규정하실 때 잘 활용하셔야 될 게 우리가 공짜로 빌리는 자금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적정 이자율을 두고 있잖아요. 잘 아시다시피 4.6%라는 적정 이자율이 있습니다. 이 금액보다 적게 또는 무상으로 줬을 때 연간 1,000만 원 이하의 이자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안 돼요. 1,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잘 활용하셔서 인당 빌려줄 금액 이런 걸 정하셔야 되겠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기본 재산을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위반해서 사용하거나 하시게 되면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와 기금법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키셔야 되고 예산 등을 함부로 쓰시면
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다음 세 번째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셔야 됩니다. 일부 근로자에게 주겠다. 뭐 예를 들면 우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겠다.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. 우수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.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더라도 특정 근로자에게 주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.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. 이 부분도 중요해요.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 아주 중요하죠. 사업주가 법령 또는 단체 협약, 취업 규칙 등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이 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즉 뭐 급여 상여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겠죠.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. 다섯 번째로 임금 대체적, 임금 보존적 성격이 있는 금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수당이나 상여금, 뭐 퇴직금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러나 특별 상여금은 됩니다. 우리 실무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판례에도 나와 있는데 특별 상여금이라는 거는 회사가 갑자기 이익이 확 늘어서 이 이익을 직원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뜻밖의 생긴 이익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은혜적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준다. 이런 거는 기금에서 목적 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다음 여섯 번째, 목적 사업은 전 직원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금품을 지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 앞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금품, 돈으로 전체 다 지급한다. 휴가비로 20만 원씩 주겠다. 이런 게 안 된다는 뜻이죠. 휴가비로 썼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. 차라리 특정 목적에 썼는지 확인이 되어야지만 목적 사업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. 단, 선택적 복지후생 제도나 근로자의 날 행사, 체육 행사 지원 등은 가능합니다. 아까 일률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선택적 복지후생 제도는 가능한 거죠. 이것도 대기업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. 사실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원을 한다면 이거는 다양한 근로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요 가상화폐의 개념인 포인트로 선택적 복지후생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. 대기업들은 이런 거를 근로소득세 떼는 회사도 있고 안 떼는 회사도 있어요. 이 부분에서 안 떼는 회사들은 아마 복지 목적까지 세금을 떼게 되면 실무자들의 반발이 크니까 안 떼는 것 같고 대신에 뭐 이사회 같은 명확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회사나 공사, 기사에 보니까 코레일 등에서 근로소득세 냈던 거를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했는데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았죠.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. 즉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맞다는 거죠. 그러나 다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. 왜? 이거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될 그런 근로소득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. 뭐 등등등 사유로 회사의 손을 들어줬어요. 지금 아마 최종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결과에 따라서 근로소득 이 선택적 복지후생 제도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냈던 회사라면 경정청구가 활발히 일어나겠죠. 그 다음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시면 안 됩니다.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 외에도 시행채찍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세부사항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.